네. 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요거 한 번만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책임지고 수사를 받겠다며 탈당 선언을 하고요. 한동훈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2년 동안 묵혔던 사건이고 검찰이 야당 탄압과 정권 반탄용으로 꺼내든 거를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연일 노취로 소환 수사 등의 보도들을 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국힘당 플랜카드만 날리는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아. 더불어 돈봉투 민주당이가 난리가 났고. 싹 바꿨더라고요. 네. 맨날 네. 보면서 웃어. 지는, 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네. 국힘당의 다른 의원 사건이 또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례, 관습같이 되어 있는 거고 불법적인 일이죠.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민주당을 이걸로 공격해서 지지율을 떨고 싶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너무 뻔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잘해야 네.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 이렇게 보일 텐데 너무 눈에 보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초에는 사람들이 설마설마 한 거죠.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어?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털었는데 대장동에선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본질을 보는 거는 본질을 그렇죠. 예. 지금 누가 돈을 받고 지정을 하고 이제 그런 도덕적 논란에도 잘 휩쓸리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해서 체스 판을 본다.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우 너무 뻔하다. 내가 여기서 뭐 장단 맞춰줄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덕성 공격도요.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이 색깔 공격이랑 좀 다른 게 색깔 공격은 공권력 같은 걸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면 공포 분위기가 사이에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덕성 공격은 정치 혐오만 붙이기는 정도이지 그게 막 사람들한테 공포를 일으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보기 싫고 짜증나고 네. 근데 너무 자꾸 하니까 이제 그것도 식상해지는 네. 아유 또 나왔어? 이제 그만해라란 말 나오고 그리고 왜 저쪽은 안 나오냐? 네. 이렇게 이쪽만 털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효과는 색깔 공격보다는 효과가 강하진 않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도덕성 공격은 거의 이제 끝났네요.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뭐 치명타 사건이 아닌 그렇죠. 이상은 이제 짜잘한 것들은 이제 안 먹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지난 우리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가려고 되게 네. 그 대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재명 거론을 했는데 거기까지 확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탈탈 털어도 지금 안 나오니까 아주 미칠 것 네. 같은 거죠. 사람 이제 국민들은 아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송영길 대표가 오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공항에 네. 입국할 때 한동훈 코스프레를 하는 그 여유. 아, 이건 자기가 진짜 당당하니까 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이거를 정치 탄압용으로 검찰이 공격하는 거다. 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잘 정리되겠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이 문제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네.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자체적으로도 진상규명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잘해서 응당하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겠죠. 막 잘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돈봉투 따위가 네. 전혀 필요하지 않은 네.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깨끗한 정당, 그렇죠. 개혁적인 정당이 되면 이런 문제는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관례라는 말이 사라져야겠죠. 그렇죠. 네. 네.